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육과,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를 공부합니다. 먼저, NE가 아니다 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몇 N을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NE가 아니다. 몇 N을 잘 들으세요. 지영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지영 씨는 몇 살입니까? 저는 22살입니다. 세실 씨는 영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우리는 NE가 아니다를 공부합니다. 먼저 나라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여기는 중국입니다. 여기는 몽골입니다.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여기는 독일입니다. 여기는 프랑스입니다. 여기는 영국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스페인입니다. 여기는 이탈리아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집트입니다.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여기는 인도입니다. 여기는 코끼리입니까? 아니요, 태국입니다. 여기는 베트남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호주입니다. 여기는 한국 옆입니다. 어디입니까? 네, 일본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브라질입니다. 여기는 멕시코입니다. 여기는 미국입니다.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생입니까? 아니요, 선생님입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가수입니까? 아니요, 의사입니다. 가수가 아닙니다. 우리 이 아닙니다. 가 아닙니다. 공부합니다. 선생님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학생입니까? 아니요, 학생이 아닙니다. 가수입니까? 아니요, 가수가 아닙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 받침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닙니다. 말합니다. 작가, 받침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작가입니까? 아니요. 작가가 아닙니다. 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펜입니다. 연필입니까? 아니요. 연필이 아닙니다. 연필, 받침이 있어요. 있습니다. 연필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지우개입니까? 지우개? 아니요. 지우개가 아닙니다. 받침이 없어요. 지우개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우리 N, E가 아니다를 공부했습니다. 그럼 우리 연습해 봅시다. 팅팅이 아닙니다. 팅팅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아, 팅팅은 사람 이름입니다. 팅팅이, 팅팅가. 네, 팅팅이 아닙니다. 왜 이입니까?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습니다. 팅팅이 아닙니다. 가수이 아닙니다. 가수가 아닙니다. 네, 가수가 아닙니다. 왜요? 가수 받침이 없습니다. 가수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르갈이 아닙니다. 자르갈가 아닙니다. 아, 자르갈은 사람 이름입니다. 네, 자르갈이 아닙니다. 받침이 있습니다. 자르갈이 아닙니다. 기자이 아닙니다. 기자가 아닙니다. 네, 기자가 아닙니다. 선생님, 여러분은 선생님입니까? 아니요, 선생님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입니까? 아니요, 학생이 아닙니다. 요리사이 아닙니다. 요리사가 아닙니다. 네, 요리사가 아닙니다. 왜 가입니까? 받침이 없습니다. 요리사가 아닙니다. 배우이 아닙니다. 배우가 아닙니다. 네, 배우가 아닙니다. 받침이 없어요. 없습니다. 배우가 아닙니다. 잘했어요. 우리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보기입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선생님입니까?
아니요.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알았어요? 자, 1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학생입니까? 아니요. 학생이 아닙니다. 회사원입니다. 2번입니다. 소방관입니까? 아니요. 소방관이 아닙니다. 경찰관입니다. 3번입니다. 의사입니까? 아니요. 의사가 아닙니다. 간호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요리사입니까? 아니요. 요리사가 아닙니다. 화가입니다. 5번. 중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우리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가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입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입니다. 대답합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호주 사람입니다. 태국 사람입니까? 좋아요. 아니요. 저는 태국 사람이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입니다. 학생입니까? 아니요.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회사원입니다. 배우입니까? 아니요. 저는 배우가 아닙니다. 가수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5과에서 공부했습니다. 모두 N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 의자입니까? 의자가 아닙니다. 책입니다. 이것 카드입니까? 카드가 아닙니다. 의자입니다. 이것 펜입니까? 펜이
아닙니다. 카드입니다. 이것 꽃입니까? 꽃이 아닙니다. 펜입니다. 이것 돼지입니까? 돼지가 아닙니다. 꽃입니다. 이것은 책입니까? 책이 아닙니다. 돼지입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간호사입니까? 좋아요. 간호사가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입니까? 네, 의사가 아닙니다. 간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미용사입니까? 미용사가 아닙니다. 의사입니다. 이 여자가 배우입니까? 배우가 아닙니다. 미용사입니다. 이 남자 가수입니까? 아니요. 가수가 아닙니다. 배우입니다. 회사원입니까? 좋아요. 회사원이 아닙니다. 가수입니다. 요리사입니까? 아니요. 요리사가 아닙니다. 회사원입니다. 경찰관입니까? 경찰관이 아닙니다. 요리사입니다. 작가입니까? 좋아요. 작가가 아닙니다. 경찰관입니다. 학생입니까? 아니요. 학생이 아닙니다. 작가입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우리 오늘 N, E가 아니다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 이 강에서 또 만나요. (목소리) 이번 시간에는 몇 N을 공부합니다. 어디입니까? 네, 교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칠판입니다. 무엇입니까? 책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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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책상이 몇 개입니까? 여섯 개
개입니다. 여섯 개입니다. 여러분, 칠판. 칠판이 몇 개입니까? 하나, 한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칠판, 에어컨, 책상, 의자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입니까? 질문합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학생입니다. 여러분, 학생입니다. 학생입니다. 몇 개입니까? 안 돼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질문합니다. 하나, 둘, 학생이 두 명입니다. 선생님, 학생, 의사, 경찰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사람 질문합니다. 몇 명입니까? 질문합니다. 지영 씨가 있습니다. 오, 예쁩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24살입니다. 여러분, 살 알아요? 2014년 1월 1일 아기가 응애, 응애 태어났습니다. 2015년 1월 1일 아기한테 질문합니다. 몇 살입니까? 한 살입니다. 2016년 1월 1일 몇 살입니까? 둘, 두 살입니다. 지영 씨, 나이가 몇 살입니까? 24살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코끼리입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몇 개입니까? 아니요. 코끼리가 몇 명입니까? 아니요. 코끼리가 몇 마리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하나, 한 마리입니다. 토끼, 돼지, 코끼리, 동물입니다. 동물은 몇 마리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질문합니다. 몇 엔입니까? 질문합니다. 몇 엔입니까? 질문합니다. 펜이 있습니다. 펜이 몇 개입니까? 질문합니다. 선생님,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몇 개입니까? 아니요. 선생님이 몇 명입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몇 개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숫자.
숫자 N입니다. 대답합니다. 한 개, 한 명, 한 살, 한 마리. 숫자 N입니다. 대답합니다. 펜이 몇 개입니까? 하나. 한 개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럼 여러분 숫자 하나, 둘, 셋, 넷 알아요? 우리 같이 숫자를 공부합니다. 그 전에 몇 개, 몇 명, 몇 살, 몇 마리. 발음이 다릅니다. 몇 개, 몇 명, 몇 살, 몇 마리.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몇 개 어떻게 말해요? 네. 몇 개 말합니다. 몇 개 읽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몇 개? 몇 개입니까? 좋아요. 몇 명? 어렵습니다. 몇 명 말합니다. 선생님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몇 명? 몇 명입니까? 좋아요. 몇 살? 아니요. 몇 살입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몇 살? 몇 살입니까? 네. 마지막, 몇 마리? 몇 마리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몇 마리? 몇 마리입니까? 좋아요. 몇 개, 몇 명, 몇 살, 몇 마리 말합니다. 달라요. 여러분 연습하세요. 여러분 우리 숫자를 공부합시다. 여기에 숫자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무엇입니까? 둘입니다. 둘. 둘. 무엇입니까? 셋입니다. 따라합니다. 셋. 셋. 무엇입니까? 넷입니다. 따라합니다. 넷. 넷. 무엇입니까? 다섯입니다. 다섯. 다섯. 무엇입니까? 여섯입니다. 따라합니다. 여섯. 여섯. 무엇입니까? 일곱입니다. 일곱. 일곱. 무엇입니까? 여덟입니다. 여덟. 여덟. 여러분, 여덟은 르, 부 있습니다.
여덟, 여덟. 네, 여덟. 여덟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아홉입니다. 아홉. 아홉. 무엇입니까? 열입니다. 열.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두 숫자입니다. 여러분, 펜이 몇 개입니까? 선생님, 하나! 하나 개? 하나 개 맞습니까? 아니요. 한 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 플러스 N, N을 말합니다. 한 개, 한 개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펜, 펜이 몇 개입니까? 둘 개? 아니요. 두입니다. 두 개입니다. 펜이 셋 개? 아니요. 세 개입니다. 넷 개? 아니요. 네 개입니다. 다섯, 선생님, 다섯 개? 아니에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은 모두 같습니다.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 개가 다릅니다. 여러분, 공부하세요. 자, 우리 이것은 알아요. 무엇입니까? 네, 열입니다. 무엇입니까? 스물입니다. 무엇입니까? 서른입니다. 무엇입니까? 마흔입니다. 무엇입니까? 쉰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순입니다. 무엇입니까? 일흔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든입니다. 무엇입니까? 아흔입니다. 무엇입니까? 백입니다.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몇 살입니까? 열 살입니까? 스물 살입니까? 여러분, 스물 플러스 N이 있습니다. 스물 살 아니요. 스무, 스무 살입니다. 스무 살, 스무 개, 스무 명, 스무 마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숫자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열심히 복습 공부하세요. 자, 여러분이 몇 엔입니까?
숫자 N입니다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연습해 봅시다. 보기입니다. 여러분, 사과가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나 대답합니다. 몇 살입니까? 스무 살입니다. 여러분, 스물 살입니다. 아니요. 스무 살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개? 몇 마리? 아니요. 몇 명입니까? 좋아요. 두 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위입니다. 가위가 몇 개입니까? 네, 다섯 개입니다. 자, 여러분, 여자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가 질문합니다. 서른 살입니다. 선생님이 나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가 질문합니다. 사람. 네, 여섯 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입니다. 여러분이 가 질문합니다. 개입니다. 잘했어요. 몇 명입니까? 몇 개입니까? 아니요.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입니다. 우리 더 연습해 봅시다. 보기입니다. 남자가 있습니다. 몇 살입니까? 여러분, 몇 살입니까? 네, 21살입니다. 20살입니다. 아니요, 21살입니다. 그럼 여러분, 몇 살입니까? 네, 스물두 살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나 대답합니다. 몇 살입니까? 열아홉 살입니다. 잘했어요. 자, 누구입니까? 네, 요리사입니다. 요리사가 몇 명입니까? 하나, 둘, 두 명입니다. 여러분이 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토끼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토끼가 몇 마리입니까? 하나, 둘, 셋. 셋 마리? 아니요, 세 마리입니다. 선생님이 가 질문합니다. 지우개입니다. 지우개가 몇 개입니까?
네 개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사과입니다. 여러분이 가 질문합니다. 한 개입니다. 여러분,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선생님 카드. 선생님입니다.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권효진입니다. 37살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누구입니까? 네, 권효진입니다. 몇 살입니까? 37살입니다. 중국 사람입니까? 잘했어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권효진 씨는 학생입니까? 아니요. 권효진 씨는 학생이 아닙니다.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국인 카드.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세실입니다. 몇 살입니까? 20살입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생입니다. 권효진입니까? 아니요, 권효진이 아닙니다. 세실입니다. 몇 살입니까? 네, 20살입니다.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세실 씨는 학생입니까? 네, 세실 씨는 학생입니다. 이것은 학생 카드. 학생입니다.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준이치입니다. 21살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학생입니다. 누구입니까? 준이치입니다. 23살입니까? 아니요, 23살이 아닙니다. 21살입니다. 일본 사람입니까? 네, 일본 사람입니다. 준이치 씨는 선생님입니까? 아니요, 선생님이 아닙니다. 준이치 씨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우리 몇 N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몇 살입니까? 18살입니까? 아, 22살입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몇 N 공부 많이 하세요. 우리 3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말해봅시다 하고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합니다. 먼저 말해봅시다를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입니까? 잘 듣습니다.
6과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지영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지영 씨는 몇 살입니까? 저는 22살입니다. 세실 씨는 영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입니까? 네, 세실입니다. 그리고 지영입니다. 몇 명입니까? 네, 두 명입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합니다. 지영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지영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지영 씨는 몇 살입니까? 지영 씨는 몇 살입니까? 저는 22살입니다. 세실 씨는 영국 사람입니까? 저는 22살입니다. 세실 씨는 영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아니요, 저는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잘했어요. 자, 여러분, 지영 씨는 영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지영 씨는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지영 씨는 한국 사람입니다. 지영 씨는 몇 살입니까? 네, 지영 씨는 22살. 22살입니다. 세실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세실 씨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알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질문합니다. 중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 중국 사람입니다. 오, 미국 사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발음, 말합니다, 연습합니다. 22살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22살입니다. 어려워요. 22살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살, 르, 리을이 있습니다. 리을이 여기에 갑니다. 그래서 22살입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5과에서 공부했습니다. 부 하고 비읍하고 느 니은 비읍하고 니은이 만납니다. 그러면 부, 무, 미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2살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아, 어려워요. 어떻게 말합니까? 네,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사람, 미음이 있습니다. 미음이 갑니다.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살입니다. 아닙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22살입니다. 22살입니다.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지영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한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 일본 사람입니다. 바꿉니다. 지영 씨는 몇 살입니까? 네, 22살입니다. 하지만 17살, 바꿉니다. 세실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프랑스 사람입니다. 하지만 태국 사람, 바꿉니다. 우리가 여기 바꿉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세실입니다. 여러분이 지영입니다. 대화를 시작합니다. 지영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다. 지영 씨는 몇 살입니까? 저는 17살입니다. 세실 씨는 베트남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베트남 사람이 아닙니다. 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다음은 중국 사람 20살,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입니다. 우리 이야기 단어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세실입니다. 선생님이 지영입니다. 시작합니다. 지영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다. 지영 씨는 몇 살입니까? 저는 20살입니다. 세실 씨는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캐나다 사람입니다. 아, 좋아요. 여러분 잘했어요. 몽골 사람, 33살, 이집트 사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우리 단어를 바꿉니다. 선생님이 세실입니다. 여러분이 지영입니다. 시작합니다. 지영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몽골 사람입니다. 지영 씨는 몇 살입니까? 저는 33살입니다. 세실 씨는 이집트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합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네,
두 명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 독일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입니까? 스웨덴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사람입니까?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질문합니다. 자, 우리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하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잘 듣습니다. 그리고 누구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몇 살입니까? 잘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팅팅입니다. 팅팅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팅팅 씨는 몇 살입니까? 24살입니다. 팅팅 씨는 회사원입니까? 아니요, 저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네, 준이치입니다. 그리고 팅팅입니다. 여러분, 팅팅 씨 국적? 국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국적을 알아요? 국적은 자기 나라입니다. 내 나라. 선생님 국적은 한국입니다. 그럼 팅팅 씨 국적. 팅팅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중국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국적을 질문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질문합니다. 팅팅 씨 나이. 여러분, 나이를 몰라요. 어떻게 질문합니까? 네, 몇 살입니까? 질문합니다. 팅팅 씨는 몇 살입니까? 네, 24살. 24살입니다. 팅팅 씨 직업. 직업 우리 공부했습니다. 선생님, 학생, 가수, 의사 직업입니다. 팅팅 씨 직업이 무엇입니까? 네,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엇입니까? 여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듣습니다. 그리고 씁니다. 준비됐어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팅팅입니다. 팅팅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팅팅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팅팅 씨는 몇 살입니까? 팅팅 씨는 몇 살입니까? 24살입니다.
24살입니다. 팅팅 씨는 회사원입니까? 팅팅 씨는 회사원입니까? 아니요. 저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아니요. 저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여러분, 잘 썼어요? 여러분, 주니치 씨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니치입니다. 한국에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팅팅 씨도 주니치 씨한테 인사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팅팅입니다. 인사를 합니다. 주니치 씨가 팅팅 씨한테 질문을 합니다. 팅팅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국적, 나라를 질문합니다. 팅팅 씨,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대답합니다. 주니치 씨가 팅팅 씨한테 질문합니다. 팅팅 씨는 몇 살입니까? 여러분, 몇 살입니까? 무엇을 질문합니까? 네, 나이를 질문합니다. 몇 살입니까? 질문합니다. 팅팅 씨는 몇 살입니까? 24살입니다. 주니치 씨가 팅팅 씨한테 질문합니다. 팅팅 씨는 회사원입니까? 아니요, 팅팅 씨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저 팅팅입니다. 저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아닙니다 말합니까? 네, 느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원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팅팅 씨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그럼, 네, 학생입니다. 팅팅 씨는 학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니치 씨하고 팅팅 씨의 대화를 연습해 봅시다. 선생님이 주니치입니다. 여러분이 팅팅입니다. 우리 대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니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팅팅입니다. 팅팅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팅팅 씨는 몇 살입니까? 24살입니다. 팅팅 씨는 회사원입니까? 아니요. 저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이 주니치입니다. 선생님이 팅팅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니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팅팅입니다. 팅팅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팅팅 씨는 몇 살입니까? 24살입니다. 팅팅 씨는 회사원입니까? 아니요. 저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우리 육과를 공부했습니다. 육과에서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N2가 아니다 하고 몇 N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는 7과에서 또 만나요.